블렌더 캐릭터 리깅. 모델링된 캐릭터의 리깅을 하겠습니다. 리깅은 3D 모델링된 캐릭터의 움직임을 주기 위한 뼈대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3D 캐릭터의 움직임은 심어준 뼈들의 버텍스들을 할당해주는 스캐닝 과정에 의해 완성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C를 눌러 3D 커서를 좌표축 중심으로 옮깁니다. 바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슬래시를 눌러 다른 오브젝트들을 숨기기 합니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 슬래시를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를 클릭하고 아마추어 클릭, 싱글 본을 클릭해서 본을 하나 생성합니다. 아웃라이너를 보면 아마추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네임과 인프론트에 체크해 줍니다. 네임은 뷰포트에 본의 이름을 표시해 주는 옵션이고, 인프론트는 어느 위치에서든 본이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위쪽에 있는 슬롯을 클릭하여 본이 이름을 루트로 바꿔줍니다. 뷰포트에 표시된 본이 이름도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한후 본의 바디를 클릭해 줍니다. 단축키 S로 크기를 줄여주고 단축키 G, Z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루트 본의 테일을 클릭한 후 단축키 Z로 새로운 본을 뽑아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위쪽 슬롯을 클릭하고 이름을 힙으로 바꿔줍니다. 힙 본의 테일을 클릭한 후 단축키 Z로 새로운 본을 뽑아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위쪽 슬롯을 클릭하고 이름을 스파인으로 바꿔줍니다. 스파인 본의 테일을 클릭한 후 단축키 Z로 새로운 본을 뽑아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위쪽 슬롯을 클릭하고 이름을 체스트로 바꿔줍니다. 체스트 본의 테일을 클릭한 후 단축키 Z로 새로운 본을 뽑아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위쪽 슬롯을 클릭하고 이름을 넥으로 바꿔줍니다. 넥 본의 테일을 클릭한 후 단축키 Z로 새로운 본을 뽑아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위쪽 슬롯을 클릭하고 이름을 헤드로 바꿔줍니다. 측면 뷰로 하고 단축키 G, Y를 사용하여 본들의 Y축 위치를 맞춰줍니다. 정면 뷰로 하고 스파인 본을 선택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아마추어를 클릭하고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두 개로 분리합니다. 팔과 다리는 좌우 대칭이므로 미러 기능을 사용합니다. 미러 기능을 켜주겠습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표시해 줍니다. 툴을 클릭하고 X-axis 미러에 체크해 줍니다. 루트 본의 테일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E를 눌러 본을 빼냅니다. 미러 기능을 켠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E를 누르면 좌우 양쪽으로 본이 나옵니다. 본이 이름 끝에 각각 언더바 R과 언더바 L이 붙어 있습니다. R과 L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 자신의 입장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합니다. 루트 언더바의 본을 선택하고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이름을 힙 언더바 L로 바꾸어 줍니다. 이때 언더바 L은 반드시 붙여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언더바 R본을 선택하고 내비게이션 바에 본 프로퍼티즈에서 이름을 힙 언더바 R로 바꿔줍니다. 이때 언더바 R은 반드시 붙여주어야 합니다. 언더바 L과 R을 정확하게 붙여주어야 다음 단계인 웨이트 페인팅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힙 언더바 L 보니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본을 무릎까지 빼주고 각각의 이름을 어퍼레그 언더바 L, 어퍼레그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어퍼레그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본을 발목까지 빼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로어레그 언더바 L, 로어레그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측면 뷰로 하고 단축키 G, Y를 사용하여 본들의 Y축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때 어퍼레그 본과 로어레그 본이 앞쪽으로 살짝 꺾어지게 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IK리깅 시 무릎 관절이 반대로 꺾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로어레그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사용하여 본을 빼줍니다. 정면 뷰로 하고 각각의 본을 선택한 후 이름을 풋 언더바 L, 풋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다시 측면 뷰로 하고 풋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한 후 단축키 E를 눌러 본을 빼줍니다. 정면 뷰로 하고 각각의 본을 선택한 후 이름을 투 언더바 L, 투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체스트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E를 눌러 본을 어깨까지 빼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숄더 언더바 L, 숄더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숄더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본을 팔꿈치까지 빼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어퍼암 언더바 L, 어퍼암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어퍼암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본을 손목까지 빼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로어암 언더바 L, 로어암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로어암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본을 손가락마디 시작 지점까지 빼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핸드 언더바 L, 핸드 언더바 R로 바꾸어줍니다. 숄더 언더바 L 본을 선택한 후 뷰포트 헤더에서 아머추어를 클릭하고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두 개로 잘라주고 첫 번째 본이 조금 더 길게 조정해줍니다. 숫자 패드 7을 눌러 위쪽 뷰로 하고 본들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때도 팔꿈치 관절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꺾이게 해줍니다. 핸드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엄지손가락 관절에 맞춰 연속으로 4개의 본을 뽑아냅니다. 첫 번째 뽑아낸 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X를 눌러 삭제합니다. 삭제 옵션은 본지입니다. 정면 뷰로 하고 단축키 G, Z를 사용하여 본들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위쪽 뷰로 하고 본이 이름을 뽑아낸 순서대로 왼손쪽은 각각 썸1 언더바 L, 썸2 언더바 L, 썸3 언더바 L, 오른손쪽은 각각 썸1 언더바 L, 썸2 언더바 L, 썸3 언더바 L로 바꿔줍니다.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핸드 언더바 L 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검지 손가락 관절에 맞춰 연속으로 4개의 본을 뽑아냅니다.
첫 번째 부분 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X를 눌러 삭제합니다. 검지 손가락에 본 3개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를 눌러 복사합니다. 중지 손가락 위치로 이동하고 본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검지 손가락에 본 3개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를 눌러 복사하고 이동하여 약지 손가락 본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검지 손가락에 본 3개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를 눌러 복사하고 이동하여 새끼 손가락 본을 만듭니다. 본들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왼쪽 검지 손가락은 인덱스 0의 언더바렐, 인덱스 02 언더바렐, 인덱스 03 언더바렐. 중지 손가락은 미들 01 언더바렐, 미들 02 언더바렐, 미들 03 언더바렐. 약지 손가락은 링형 1 언더바렐, 링형 2 언더바렐, 링형 3 언더바렐. 새끼 손가락은 리틀 01 언더바렐, 리틀 02 언더바렐, 리틀 03 언더바렐로 바꿔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 손가락 본들의 이름들도 바꿔줍니다. 단 이때 참자는 반드시 언더바 R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제 누나를 위한 본을 만들겠습니다. 단축키 슬래시를 눌러 숨겼던 부분을 표시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하고 본을 클릭한 후 아이볼 오브젝트를 Shift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슬래시를 눌러 나머지 부분을 숨기게 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전환하고 헤드폰의 테일을 클릭한 후 Shift-E를 눌러 본을 뽑아 끝부분을 안구의 중심 부근에 위치시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와이어프레임으로 전환한 후 단축키 G를 사용하여 새로 뽑아낸 본의 뾰족한 끝부분이 안구의 중심에 오도록 맞춥니다. 최대한 크게 확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렇게 해야 안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맞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측면비로 하고 단축키 G, Y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Y축 위치를 맞춥니다. 새로 뽑은 본의 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Y로 본을 뽑아냅니다. 이때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이 Y를 사용합니다. 정면 뷰로 하고 처음에 뽑았던 두 개의 본을 선택한 후 단축키 X로 삭제해줍니다. 삭제 옵션은 본지입니다. 정면 뷰로 하고 마지막 뽑아낸 본을 각각 선택해서 이름을 아이볼 언더바 L과 아이볼 언더바 R로 변경합니다. 안구를 위한 본을 만들었습니다. 슬래시를 눌러 숨겼던 부분들을 다시 보이게 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로 합니다. 이제 헤어 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측면 뷰로 하고 헤드폰의 테일을 선택한 후 단축키 E를 눌러 꽁지 머리 모양에 맞춰 본을 3개 연속 뽑아냅니다. 첫 번째 뽑아낸 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X를 눌러 삭제합니다. 나머지 본의 이름을 각각 헤어 02, 헤어 02로 바꾸어 줍니다. 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하고 아무 본이나 클릭하여 아마추어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인터랙션 모드에서 포즈 모드를 클릭하여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루트 본을 선택한 후 단축키 G를 누르고 이동하여 모든 본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본들에 대해서도 선택한 후 단축키 R을 눌러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난 후엔 단축키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 단축키 Alt-G, Alt-R을 눌러 언제든 원래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리깅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리깅한 3D 캐릭터 모델의 뼈와 메쉬들을 연결해주는 스키닝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